지금부터 제6회 경매 트러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김재혁입니다. 국회에 대한 경매 잘 아시는 대로 2월 말에 이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결렬되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궤도에 오르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기대에 다소 어긋난 점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3월 1일에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태극기 골기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6회 트러스 포럼에는 매우 특별한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국제 정치 분야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함은 물론이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적에 대한 활발한 번역 활동을 병행하고 계시는 우리 홍지수 작가님을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21세기 미국이 없는 세계와 우리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드리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KBS 앵커도 하셨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정부 정보통신부 차장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리 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 이사로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미디어팬과 팬앤마이크로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개근 칼럼니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대표적인 저술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간하신 바가 있고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발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지수 작가님을 모시고 미국이 없는 세계와 우리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력 보고 석사를 뭐하러 세계 났다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서 세계 따면 박사 하나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나왔지만 원서는 2014년에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올해 1월에 나왔지만 원서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출간된 원서가 출간된 해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정확히 예측했던 책이기 때문에 거의 2년에서 4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출간된 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 피터 자이한이라는 저자가 썼는데 이 저자는 지정학 분석가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 책을 분석하는 그 분석의 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정학이고 하나는 인구 통계학인데 지정학은 지리적 여건이 그 나라의 국가로서의 역량과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오폴리틱스에서 폴리틱스 부분은 정치 부분은 가변적이죠. 그렇지만 지리적인 위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제약이나 아니면은 불리한 점을 사람들이 기술 혁신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은 특정 연령 어떤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특정 연령에 따른 그 행동을 예측하는 건데 사망률, 출생률과 같은 통계 수치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저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태어나면은 다음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더라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과 인구 통계학이라는 이런 분석의 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국제적으로 정세가 어느 정도 불안한가부터 경제적 성과까지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저자는 오늘날에 제가 저자는 뭐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자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을 만든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송의 균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나라 안에서는 왕래가 자유로워야 정치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그 정치체로 통합이 되죠. 그 대신에 외부에서 그 나라에 침범하기는 어려워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그 왕래가 자유롭고 밖에서는 안으로 침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양항의 기술은 예전에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멀리까지 나가지 못했죠. 특히 바다가 있는 경우에는 대륙은 뭐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근데 원양항의 기술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내가 갈 수 있는 도달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갖고 있는 힘이 증폭됐습니다. 아,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내부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서 국가 내에서 왕래가 활발하면은 서로 교류를 하게 되죠. 경제적 교류도 하고 그러면은 자본이 축적되면서 부가 축적됩니다. 그래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학교도 짓고 기관시설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철도도 건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침략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국가 안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화는 경제적 근력이 증폭됐습니다. 원양항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남의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자원을 탈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그래서 산업화 이 세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나라들은 있어도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자, 세계 4대 고대 문명입니다. 이집트 나일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인데 이 네 문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강 유역에서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어야 식량을 생산하죠. 문명이라는 것은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문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문명이 태동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네 중에
일단 이집트를 보면은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인데 여기가 하류예요. 삼각주. 그래서 이 나일강은 굉장히 범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관계시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계시설은 개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농사를 짓고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고 인구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 범람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인구를 총동원해서 이 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노예제도가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서 축적된 자본을 이 사람들은 기술 혁신에 쓰지 않고 파라오의 그 기념비 같은 거 있죠. 기념비 같은 거 건설한 데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는 그, 안으로는 통합이 가능했지만, 여기까지가 사막입니다. 벵가지, 여기 리비아 벵가지까지가 여기 온통 사막이고, 이 오른쪽도 사막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혀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하나의 단점은 국가 안보는 튼튼하게 유지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침공을 안 받으니까 그냥 번 돈으로 기념비 짓고 그 피라미드 만들고 그 석탑 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은 자연 재해도 겪어야 하고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침공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바깥에서는 자기가 굉장한 문명 국가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한낱 그냥 식량이나 충분히 생산하는 나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얼마나 고립된 그 국가였냐면 이게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립되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그 유럽의 제국으로부터 식민지가 하던 시기에 같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국과 제국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살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몰락시킨 거는 왼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게 그 돛단배인데 이거는 이제 복제품이죠.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낙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낙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돛단배를 이용해서 이집트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기술 덕분에 이집트가 몰락한 거죠. 여기 낙타가 등이 하나인데 등이 하나인 거는 중동에 있는 낙타고요. 등이 두 개인 거는 몽고에 있는 낙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패권국이 제국이 될 뻔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마르마라라는 조그만 내해가 있어요. 거의 뭐 호수 같은데 사실 호수보단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협이 있어서 이리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흑해, 그 다음에 지중해, 그 다음에 아드리아해, 에게해 여기를 다 장악하면서 물길을 다 이용한 거죠. 이 지정학적인 그 명당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유럽에서 가장 긴 단유강인데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고요. 여기가 카르파티아 산맥이라는 건데 이 양쪽 산맥을 가로질러서 다뉴브강을 거슬러 가서 비엔나까지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베리아 반도 여기서 제국이 탄생하면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이 지중해를 사수하는 데 그쳐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제 실크로드 잘 아시는 실크로드가 생겼는데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터키까지 여기서 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무역이 이 길을 통해서 그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유럽은 이 중개상 역할을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에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유럽 제국으로 유럽 지역으로 엄청나게 부가 이전됐죠. 왜냐하면 향신료를 사야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점선이 있죠.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거는 바다 실크로드입니다. 바닷길 실크로드인데 보통 이 육로를 많이 이용했지 그 해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해양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눈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더라도 눈 밖 그러니까 시야에서 무치 벗어나면은 길을 잃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멀리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을 이용한 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거는 바로 항해 기술의 등장입니다. 나침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직각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는 그 자기가 있는 방향, 별자리와의 각도를 계산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방향을 가늠하는 거고 왼쪽에는 나침반은 자기가 갈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기술이죠. 11세기에 중국에서 최초로 나침반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나침반은 물 위에 띄워서 그 방향을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항해 기술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습식이라고 하고요. 습하다는 거. 번식 나침반이 발견되면서 이제 원형 항해 기술로 쓰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항해 기술은 바로 이 포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한 갑판에 갑판 위에 포문을 그 대포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포를 배 위에 설치하면은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서 굉장히 그 전복되기가 쉽죠. 그리고 많이 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 바다 밑으로 포문이 그 대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수도 훨씬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화력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배는 산 펠리페라는 1690년에 스페인 제국이 만든 배의 복제판인데 1690년에 이 포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거북선 언제 나온지 아시죠? 거의 200년 전입니다. 이거보다. 거기도 포문이 있죠.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향신료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가장 마지막에 향신료를 얻을 수 있었죠. 가장 끝에 있으니까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향신료를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받죠.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향신료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원양 항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이 먼저 남미 대륙 그 대륙으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해양 쭉 돌아서 여기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거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이런 해로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장악했던 비단길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원양항해 기술도 지리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그 기술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원양항해 기술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로 섬나라입니다. 영국. 영국이 이 원양항해 기술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대영 제국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에 자원을 수탈해갔지만 대영 제국은 마침 원양항해 기술을 발달시킨과 동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 제품들을 팔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원 수탈해서 교육체제 구축하는 걸로 제국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기술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달했지만 이 산업화 기술을 또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이 기술이 이동합니다.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은 그 유럽 대평원, 여기가 유럽 대평원입니다. 대평원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은 막강한 나라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그
저 제국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 변방 지역들은 전부 외부와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막아내기에 급급했어요. 도시 국가들이.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세기 정도에 런던 테임즈 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체제 국가가 들어섰지만 독일은 한 15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 독일의 변방 지역들은 독일 바깥 지역하고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철도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독일 안에 철도를 왕창 건설합니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나라를. 그리고 자기네는 가진 게 없고 이런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상품의 품질,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요. 그래서 독일 제품 굉장히 견고하고 정교하죠. 지금도 유명하죠. 자, 드디어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런 단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이게 미국 대륙인데, 아이고, 여기가 대평원입니다. 무려 1억 3,9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대평원이에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작에 적합한 온난기후. 그리고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고 여기 로키 산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장애물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6개에서 10개 정도 그 통로가 있고 산사태가 적기 때문에 산맥이 있어도 나라가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비옥한 대평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시시피 강. 그 실핏줄처럼 나라 전체에 퍼져 있죠. 이 미시시피 강 총 길이가 2,100마일인데 이 미시시피 강에 포함되어 있는 지류까지 다 합하면은 12,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1개 물길을 합하면은 14,650마일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 동부 연안을 따라서 이게 다 수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3,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길을 이용하면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육로보다는 물길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면 비용이 적게 되니까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이런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구가 거의 2억 5천만 명, 거의 전체죠. 지금 3억 3천 정도 되나요? 2억 5천만 명이 수로에서 150마일 이내에 거주합니다. 따라서 이 수로를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본 축적을 통해서 거의 모든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형성됐는데 미국의 소비시장은 이 여섯 개 나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를 다 합한 것만큼 큽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낮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아까 운송의 균형 말씀드렸죠. 미국 내에서는 저런 물길을 통해서 안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외부에서 어느 정도나 침략이 용이한지 보면은 캐나다는 미국의 뭐 사촌보다 더 가깝죠. 멕시코는 미국을 공격할 깜냥도 안 되죠. 대서양에는 기껏해야 상어나 있겠죠. 태평양에는 고래나 있을 테고. 그러니까는 거의 대륙 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해양 국가, 섬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섬나라적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해양 국가처럼 행동하는 대륙 국가. 동서남북이 다 위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육군의 수를, 그러니까 육군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양력을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해양력은 그 해양력이 있어야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거나 아니면은 위협이 있다고 하면 원정 가서 그 위협을 제거할 수까지 있죠. 그래서 해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평원을 통해서 자급자족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에너지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교육 상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유럽이 경기 침체면은 아시아하고 교역하면 되고, 아시아 지역이 경기 침체면은 유럽하고 경기 침체하고 교역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은 미국은 거의 경기 침체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대단한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첫째는 지정학의 귀환. 지정학의 귀환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지정학이 작동 안 했느냐? 작동 안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정학이 귀환하면은 이제 서로 나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이좋게 물건 사고 팔던 70년 동안의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도 격변하게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 그리고 유럽은 거의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주도 성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은 인구가 성장하면서 소비주도 성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나마 미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지막 연결고리, 에너지 공급, 그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미국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그 이유는 산업화된 다음에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피해가 막심했던 그런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팍스 뭐가 붙으면은 그 나라에 의한 평화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그동안 식민지를 거느렸던 유럽 제국들이 다 그 전쟁에 폐허가 되면서 유일하게 미국이 강대국으로 남았죠. 그래서 유럽 제국들은 앞으로 미국에 의한 그 평화 체제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팍스 아메리카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이 전쟁에 지치고 미국도 전쟁에 지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죠. 모두들. 그리고 제국,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체제를 통해서 제국을 구축하려면 미국이 엄청난 대규모 그 군사력을 점령지에 주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국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아주 저강도 전쟁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미 대규모 육군을 보유한 중국과 그 러시아에 맞서기에는 미국은 육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럽 대륙의 대규모,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서 대규모의 육군을 주둔시키려면은 해양국가로서의 장점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기동성, 해양국가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때에 침입해서 속전속결로 끝내고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대륙에 주둔하게 되면 이런 장점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체제가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1944년에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있는 마운트 워싱턴 호텔이라는 데서 열렸어요. 여기서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그다지 서비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한여름이었는데 뭐 얼음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호텔 지배인은 그 청소도구 하면 처박혀갖고 술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의 44개 연합국이 참여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국과 미국 대표 두 사람이 주도했어요.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은 왼쪽이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 대표고 오른쪽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그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왼쪽의 그 미국 대표는 1948년에 소련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극구 부인했었는데 나중에 FBI에서 수집한 소련의 그 통신을 그 가로채서 해독한 베노나 시크릿이라는 그런 그 자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소련 첩자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소련 첩자라는 혐의를 받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한 직후에 의문사를 당한다. 의문사는 아니고 급사를 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참가국들의 44개 참가국들에게 제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국내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테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라.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너네도 시장을 열어라 하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네 시장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네가 물건을 누구한테 팔던 사던 간에 상관없이 바닷길의 안정은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야지 그 배들이 다니면서 화물을 실어 나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나라들한테는 소련으로부터 보호해줄 전략적 안보 우산을 제공하겠다.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때 유럽 국가들로서는 그때 그 독자적인 힘으로 소련을 방어할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자기네가 손해본 건 하나도 없는 제안이잖아, 세 가지가. 그래서 법석 받아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제안을 한 거는 간접적으로 유럽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유무역 촉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보 비용은 그 대신에 미국이 전담하는 이런 꿈의 그 거래를 한 거죠. 유럽으로서. 그래서 브레튼 우즈의 효과는 그동안 치고받고 싸우던 나라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느리던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리고 유럽이 식민지를 관할하면서 만들어놓은 물자 공급망은 미국 해군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자기네 경제 체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에 맞게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던 해군력은 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죠. 전쟁 중에 잠수함은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서로 싸우던 그 적대감을 버리고 이제 유럽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팽창정책을 쓴 거는 그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자원 때문이었는데 팽창정책을 포기해도 되게 됐고 왜냐면 그 바닷길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가 필요한 자원이나 그런 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경제를 그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중국은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렸죠. 유럽한테도 시달렸고 일본한테도 시달렸고. 근데 중국도 외세 방해 없이 국가를 통합하고 산업화를 추진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륙국가지만 해양국가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공세적 해양국가로서의 장점을 일부 포기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럽의 나토를 통해서 주둔시키거나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들어왔을 듯이 약간의 방어적인 대륙기지를 가진 방어적인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71년에 완성됐어요.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된 다음에 색깔이 다른 거는 그 브레튼 우즈 협정의 가당, 그러니까 합류한 시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빨간색만 빼고는 모두 다 브레튼 우즈 협정의 체제에 들어간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바로 당시에 강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브레튼 우즈 협정은 경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빨간색만 빼고 다 브레튼 우즈 협정에 참가 나라인데 보십시오. 소련 주의로 다 브레튼 우즈 협정 참가한 국가죠. 바로 이게 미국의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경제 전략이 아니라 미국에게는 경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었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짰어요. 그 대신에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체제를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군사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군사적 전략이었는데 소련이 언제 무너졌죠? 91년에 무너졌죠. 91년에 무너지면서 더 이상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제를 미국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30년 전에. 그런데 그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여기서 전략적 이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길의 안보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여전히 부담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일어났어야 했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브레튼 우즈 협정이 끝난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71년. 그러니까 중국이 합류했죠. 중국과 소련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중국이 브레튼 우즈 협정에 참여한 이후로 미국의 무역격자는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시간당 그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생산성은 이렇게 향상되는데 미국인들의 시간당 임금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71년 이후로. 바로 이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자, 미국의 무역 노출도를 보면은 수입 2008년 기준으로 수입이 GDP의 14%인데 이건 지금 아마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4% 가운데 3분의 1이 에너지에서 오는데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0%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북미 지역하고 무역 교류를 교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교역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GDP의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GDP의 10% 정도인데 그 절반이 북미 서방구 등 동맹국하고 하는 교역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위험한 점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자, 미국은 지는 해고 중국은 뜨는 해라고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죠. 미국의 국력은 전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BW는 브레튼 우즈 협정을 제가 줄여서 쓴 건데 브레튼 우즈 협정 당시에 세계 GDP의 4분의 1, 국방비의 전 세계 국방비입니다. 2분의 1, 해군 함정 대수의 2분의 1. 지금도 2014년 현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브레튼 우즈를 기준으로 그 전에 80년 동안 10년 단위 규모로 그리고 브레튼 우즈 협정 체결 이후로 10년 단위로 늘 경제적인 성장을 해온 나라는 미국, 거의 미국이 유일하고요. 아까 제가 인구 구조가 격변한다고 그 두 번째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인구 구조인데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왜냐면은 그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되죠. 이게 가장 이제 그 빈곤한 나라인데 조금 잘 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선진국 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이렇게 종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뭐 이런 출생률이 낮은 나라들이 이런 모양을 띱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이 세대가 가장 미국에서 많은 거의 7,500만 명에 달하는 가장 그 연령대 그 머릿수로는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X세대인데 X세대에서 약간 그 줄어들어요 인구가. 그런데 Y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그 늘어납니다 인구가. 그래서 미국은 요 X세대가 줄어든 요 기간 동안 허리띠를 한 15년만 질끈 동여매고 고생을 하면은 인구는 회복돼요. 그래서 이 베이비부 세대는 그 미국의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은 7,5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온갖 일자리를 다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수가 많다 보니까 임금이 정체됐고 그리고 혼자 벌이로 안 되니까 맞벌이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이들이 장년층에 합류하면서 이제 장년층에 합류하게 되면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머릿수가 워낙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험한 이자처를 찾아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번에 그 저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 서프라임 모기지, 그다음에 뭐 브릭스 폭망했죠. 브릭스라고 그 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뭐 버블닷컴 인터넷 그 회사들 닷컴 버블 그 붕괴된 거. 그런 게 다 이 그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낸 사건들입니다. 저도 브릭스에 투자했다가 손절매했는데 2016년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10년 차를 맞으면서 이제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모아놓은 거 갖고 꽃감처럼 빼먹고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왼쪽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인구 구조를 다 합한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30년인데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건전해요. 인구 구조가. 이게 세계 인구 구조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이렇게 위험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형태를 2015년. 이건 유럽연합의 그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합해서 만든 인구 구조인데 이건 30년 예상치예요. 이것만. 그리고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가장 그 출산을 그러니까 가임 연령에 있는 남자 여자들이 그러니까 HIV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낙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인구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라고. 그 노동 인구가 거의 수입한 외국인이에요. 노동자가. 국내인들은 그냥 먹고 놉니다. 워낙 기름이 많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군대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군대도 수입합니다. 근데 이게 이란인데 이란도 그렇게 인구 구조가 좋진 않지만 이란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